지금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저 혼자 혼밥 준비하고 있어요. 이거는 어머님이 주신 유기농 채소, 어머님이 주신 생선, 또 어머님이 주신 이 마늘종인가요? 그리고 제가 만든 요르치. 제가 우리 스텝 밥을 차려줄 때 좀 뭔가 전혀 그렇진 않지만 정갈하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. 이런 것도 갖춰서 그 수저 세트도 넣고 반찬도 밥도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담아줄까라고 고민하면서, 물론 옛날엔 안 그랬지만 점점 더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려고 노력을 해요. 뭔가 누군가에게 대우받는다고 느낄 때 자기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스텝 밖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고 지낼지 모르겠지만 집에 왔을 때는 뭔가 우리 집에서는 VIP 대접을 해주고 싶어서 밥 먹을 때만이라도 뭔가 잘 꾸며주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여기서 얻은 에너지로 더 활기차게 지내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, 아마 이 영상 보면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은 그렇답니다. 지금 땅콩이 저 멀리서 먹고 싶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. 요즘에 땅콩이를 자주 묶어놔요. 원래는 자유분방하게 살던 아이인데 그 소변을 여기저기 싸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게 습관을 좀 바꿔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전에는 침대에서도 많이 잤어요.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올라오거든요. 깨려고 하면 저렇게 울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, 이제는 절대 침대에서 자지 못하게 해요. 잘 때도 우리 옆에다가 묶어놓고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. 저번에 방글이랑 생글이랑 마트를 갔거든요. 마트를 갔는데 방글이가 그러더라고요. 그 비피더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유산균 요거트? 그거 뭐라고 해요? 요구르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담았어요. 담았더니 거기 쾌변이라고 써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엄마 쾌변이 뭐야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뭔가 설명을 해줄 때 한음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쾌는 즐겁다는 뜻이야. 쾌 신나고 즐거운 거고, 변은 응아야. 그래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신나게 응아를 싸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또 그게 이상한 생각 못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방글이한테 신나게 응아를 싸는 거야 했더니 방글이가 에? 신나게 동 싸는 건 좀 그렇다? 그러더니 그냥 덩이 잘 나오는 음료수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? 그러더라고요. 순간 제가 너무 민망해서 마트에서 진짜 빵 터져서 진짜 웃었어요. 저보다 방글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너무 귀엽지? 깜찍해라. 알았어. 너무 이쁘시네요. 빠지네? 눌러야 돼. 눌렀는데? 꾹 눌렀어. 딱 소리 났어. 저기 인형 파나봐. 응? 인형 파나봐 저기. 인형 바로 가자.